TV. 자, 계속해서 EULCS 썸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NC2K 게이밍이 나름대로 류 선수와 카싱 선수의 활약을 통해서 변수를 좀 만들어내려 했습니다만은 오리겐의 우직한 한타력에는 어느 정도 좀 힘이 많이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오리겐 2위, NC2K 3위, 유니콘스 4위까지는 확정이 됐습니다만은 격동의 하위권이 문제입니다. 네. 자, 엘레멘처 캠비 게이밍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선수 명단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7승 9패의 갬빗, 그리고 6승 10패의 엘레멘츠가 격돌합니다. 그렇습니다. 엘레멘츠는 지난주에 푸나틱을 만나서 1패를 했었고요. 그리고 1승을 챙겼었죠. 네. 그리고 이제 갬빗 게이밍은 딱히 드릴만한 말씀 없고 원딜이 육즈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갬빗 게이밍 쪽에 원딜러의 서브 멤버가 총 이제 3명이 있는데, 네, 피노이 선수는 NA 챌린저스 시리즈 일정 때문에 참가를 하지 못했고요. 겐자 선수는 팀원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네. 스틸백 선수는 지금 북미에 있기 때문에 참가할 수 없어서 묵즈 선수가 대신 하기로 했는데, 근데 문제는 묵즈 선수가 원딜 유저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모스트를 이제 전적 검색 사이트에서 보고 말씀드리는데, 모르가나 56게임 64퍼, 리산드라 55게임 69퍼, 레오나 52게임 58퍼, 바드 46게임 63퍼, 르블랑, 잔나, 블리츠, 노틸러스, 판테온, 아리, 이제 그레이브즈입니다. 이제 그레이브즈 14게임 했어요. 그리고 애쉬 막 8게임 했었고요. 그 밑에 케이틀린 있습니다. 전 시즌에 코르키 63게임 했는데, 글쎄요. 이 여러분들이 LCS를 작년부터 같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슈퍼크루에서도 묵주 선수가 원딜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묵주 선수를 원딜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갬빗 게이밍은 최악의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정말 이 위기를 어떤 식으로 극복하게 될지 마지막 경기 준비하고 있는 10명의 선수 모두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말씀하세요. 예, 묵주 선수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이제 강소 해설이 말씀하신 거에 좀 살을 붙이면은, 스틸백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팀 이매진, NA 챌린저 시리즈 팀에 속해 있고, 피노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렇죠, 윈터폭스 소속입니다. 양팀 모두 어쨌건 간에 좀, 이 주력 선수들을 내보내주기에는 좀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이 묵주 선수, 아, 굉장히 좀 반가운 얼굴인데 이제 등장을 하게 됐어요. 네. 확실히 미드와 원딜이 딜 넣는 포지션이 비슷하긴 합니다만 아예 안 한 거랑은 좀 다르죠. 네. 네. 카우츠더 선수는 저번에 강타 갱플랭크를 꺼내들어서 내리 죽는 모습만 나왔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절대 그런 구도가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상대 전적을 다 보고 나왔는데, 갬빗과 엘레멘츠가 이번 경기에서 붙어서 엘레멘츠가 이기게 되면요, 갬빗, 자이언츠, 로켓, 엘레멘츠가 동률이 됩니다. 네, 큰일 납니다, 진짜. 자, 그리고 4인 이제 동률이 되죠. 이대로 만약에 시즌이 마감이 된다라면요, 엘레멘츠는 상대 전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엘레멘츠 상대적이 좋아서 엘레멘츠가 5위가 되고요, 갬빗, 자이언츠, 로켓 간의 무한제 경기가 성사가 됩니다. 네, 갬빗, 자이언츠, 로켓은 정말 귀신같이 세 팀 모두 상대전적이 1대1이에요. 정말 참. 네.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이제 내일 경기에서 자이언츠, 갬빗, 엘레멘츠, 로켓이 전부 다 다른 경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1경기에는 코펜하겐과 자이언츠가 붙고요, 2경기에는 갬빗과 NC2K, 그리고 3경기에는 SK와 엘리멘츠, 4경기에는 오리겐과 로켓이 붙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네, 확실히 정말 알 수 없는, 그 끝까지 봐야지. 네. 이 재경기에 대한, 재경기 횟수에 대한 확신이 설 정도로 아직까지 그 뒤를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좀 그 뒤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려면 이 갬빗이 이겨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오늘의 마지막 경기에 뱀픽 준비됐습니다. 뱀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예. 다이아몬드 프록스 선수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었죠. 그 트위스트 페이트까지 밴을 했습니다, 갬빗. 조빈 선수가 최근에 연습에 주력하고 있는 트패 마스터 이기.
히즈고요. 차이즈. 11루 칼리스타 코르키 잡았습니다. 베시 선수는 제이스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죠. 네. 제이스 밴드 상태에서 마지막 밴드 준비하고 있는 갬빗입니다. 이제 포기문 선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포기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예 유아 선수죠. 포기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랭크 게임에서 육설을 계속해서 하면서 최근 경기 70%의 경기에 리포트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정에 의해서 경기 출전이 금지가 됐고요. 사실 이게 작년에도 어느 정도 있었고, 그렇죠. 네, 본인의 SNS를 통해서 본인이 리포트 당한 그런 것까지 인증할 정도로 사실 포기문 선수가 이 랭크 게임에서 좀 악명이 높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발목을 잡았는데, 바루스와 알리사를 선택을 합니다. 갬비 한 2주 출장 정도였나요? 3주 정도였나요? 4경기 출장 정도니까 이제 2주 정도죠. 네. 네. 그러면 적어도 플레이오프 때까지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만약에 플레이오프에 첫 가더라도 첫 주에 네. 못 나오는 거죠. 준준결승전 때는 못 나오죠. 준준결승전을 믹스 선수로 뚫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플레이오프에 가더라도 좀 가혹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엑사이 락이 됐고 럼블까지 가져가는 엘레멘츠. 자, 이제 갬비 쪽으로 픽이 넘어왔는데요. 바루스 행선지가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드한테 몰아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원딜과 탑을 뽑고 미드를 보고 뽑는 게 베스트인 것 같네요. 일단 코르키를 락인을 했습니다. 북즈 그라가스. 그렇게 되면 바루스는 미드로 가겠죠. 아, 네. 바루스가 미드죠. 네. 확실히 아까 이제 강서구 해설이 챔피언 폭을 이야기해 주실 때 코르키가 언급이 됐었는데, 북즈 선수 어정간에 코르키를 선택을 하면서 본인의 손에 가장 맞는 챔피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르키가 이제 전 시즌에 굉장히 많은 플레이를 했었고, 이번 시즌에 개인적으로 들어갔다니. 저정간에 뭐 코르키 자체는 지금 뭐 현재 시즌의 모스트에는 딱히 이제 등장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무난하긴 해요. 그렇죠. 어정간에 무난하기도 하고 본인이 또 자신 있어 하니까요. 코르키는 한 번 플레이했네요. 한 번 플레이에서 7킬 5데스 5어시 승률 0%. 경기를 졌네요. 자, 여기서 코그보를 프로게 선수가 가져갑니다. 최근에 네. 미드 코그보. 아,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코르키 상대로 코그보가 많이 나와서 굉장히 말씀을 드리려고 많이 연습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미드 쪽은 누가 부킹 잘하냐? 수원지. 네. 그러면 이제 탑도 좀, 네, 핑커류의 챔피언 말고 딜러류 챔피언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된 김에 서로 박 터지게 싸워봅시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갬빗의 생각은 뭐가 될지요? 무난하게 갈 거면은 나르 정도가 괜찮고요. 네. 나르밖에 딱히 없어 보이네요. 하지만 카모차드 강타 갱플링크도 했던 전적이 있는 선수입니다. 아, 어떤 생각을 하지? 캔은 캔 치는 탑으로 나가기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네. 오, 캔은 탑도 굉장히 오랜만에 보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뭐 네. 일단은 뭐 예, 딜러 챔피언이 합니다. 네, LCK 기준으로 이제 뭐 낮은 퓨어 선수였나요? 계속해서 캔은 서폿을 사용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네, 최근에 CLG의 자연 스파르, 네, 자연 스파르탄 선수가 이제 스파르탄 네, C9의 상대로 번에 들었던 게 있었죠. 뭐 그때 당시에는 사실 CLG의 캐넨이 대하락했다기보다는 C9의 결국에는 체력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죠. 후반부 한타에서 대패를 했었는데, 과연 이 카보차드의 캐넨이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캐넨 이제 플레임 선수가 상대 레드부시 들어와가지고.
빠른 반응 속도로 캐넨 공 쓰고 전멸 쓰고 존냐 쓰고 한타 정리했던 그 그림밖에 기억이 남지 않거든요. 근데 네. 플레임 선수가 한국에 있었을 때면은 적어도 꽤, 1년은 됐어요. 꽤 옛날이죠. 네. 그리고 이제 캐넨 하면은 예전에 장건웅 선수가 그렇습니다. 원딜 캐넨을 한 적도 있고요. 네. 도란검 캐넨의 선구 주자였죠. 그렇죠. 예. 이제 뭐 탑솔로였기도 했고요. 그렇죠. 사실 뭐 이런저런 좀 캐넨을 생각하면은 정말 과거로 돌아갈 정도로 사실 이제 현재 이 메타에서는 잘 사용이 되지 않는 챔피언인데 어쨌거나 이번에 이 갬빗 게이밍의 카부차도 선수가 꺼내 들었습니다. 이 캐넨의 활용도를 얼마만큼 보여줄 수 있을지 또 이제 럼블과의 만라인전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과연 어떤 구도가 나올까요? 오늘의 마지막 경기 엘레멘처 갬빗 걸려있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경기 준비됐습니다. 경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EU LCS 썸머 9주차 첫 번째 날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블루가 엘레멘츠, 레드가 갬빗이에요. 카부차드 선수도 도란검으로 시작합니다. 어쨌거나 엘레멘츠가 여기서 이기게 되면은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진짜 이형물과 할 거거든요. 딱 두 자리 놓고 네 팀이 지금 격돌하고 있는 구도기 때문에. 오 그러네요. 세 자리로 갔었는데 네, 네. 자리. 아, 그 자리였네. 유니콘스까지 이제 확정이 됐거든요. 아, 아예 푸나틱을 제쳐놓고 계산하다 보니까. 아, 네. 제가 네. 푸나틱을 아예 그냥 적지를 않다 보니까. 네. 깜빡했었네요. 유니콘스가 9승 8패이기 때문에 여기서 엘레멘츠가 이긴다고 해서 유니콘스를 위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갬빗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엘레멘츠를 잡고 다음 경기 이기고 유니콘이 진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유니콘스가 앞서 나가기 때문에 이미 4위권까지는 형성이 끝났습니다. 일단은 상위 4팀은 전혀 혼란스럽지 않아요. 이제 내일 경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코펜하겐 울브즈가 내일 지게 되면은 일단 하위 두 팀 SK와 코펜하겐 울브즈도 뭐 이제 끝이 나는 거고요. 일단 어찌됐던 강등전 싸움은 벗어나기 힘들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엘레멘츠가 오늘 지고 내일 SK게이밍과의 일전이 있는데 SK게이밍에 패배를 하게 된다라면 엘레멘츠가 9위가 되고 SK가 8위가 됩니다. 이 승자승 원칙으로 인해서요. 네. 아 아니군요 아니군요. 타이브레이커가 생성 그러네요. 네, 네. 생겨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여기서 누가 이기든 하위권 중위권은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네 뒤를 할수 있는 니파 사용 성공 들어갔고요. 자 여기 넘어가면 안 되죠. 아 점화 걸렸죠. 퍼스트 브러드 니프가 가져갑니다. 아 이게 요즘 스매시 플레이하고 있는 선수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SK에서도 18일 경기였나 19일 경기였나 이거 스위트 선수가 1레벨 스매시고 미드 로밍 와가지고 도를 잡았어요. 네. 아 피카보 선수였네요. 피카보 선수 KT 피카보 선수. 이 스래쉬가 초반에 이런 식으로 활약하기 참 좋거든요. 그렇죠. 1레벨 때부터 이렇게 강력한 CC 가지고 있는 그런 없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스래쉬를 대한 뭔가 이제 다시 날 만한 챔피언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렇습니다. 좋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스래쉬이기 때문에 이제 니프 선수가 그 챔피언에 대한 활용도를 이제 그 줬어요. 정말 나온 제대로 한정. 그렇죠. 자, 덱스터가 일단 바이덱을 찾고 있습니다. 초반에 한번 힘이 풀렸어요. 대신 하지만 패를 아끼고 깔끔하게 죽었다는 게 조금 다행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유치하는 금방 돌아오거든요. 그 다이아몬드 프로그스 이쪽에 대기하고 있는데요. 네. 대기하고 있습니다. 유아오가 넘어옵니다. 와드 설치하고 이거 지금 네 눈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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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갈린드 엇갈린드 대치기 수동 올리기 일단은 전멸로 유아오가 거리를 벌립니다. 자 그럼 덱스터가 한번
자, 쓰레시 사용 속도 제대로 올랐습니다. 코스파에 들어갑니다. 일단 에어본으로 덱스터 띄우고요. 밀쳐내면서 덱스터에 거리를 벌려놓고 있는 상태. 전멸이 있습니다. 전멸! 네. 전멸! 그렇죠. 깔끔하게 쓰면서 일단 살아 돌아갑니다. 코스페퍼. 자, 그리고 탭지지와 니프 선수가 라인을 밀기 시작합니다. 코르키가 집으로 귀환하기에는 다시 좀 애매한 상황인데요. 묵주 선수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프로겐 선수가 부시한 쪽에 숨어서 상대편의 이제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제 1레벨 차이에 미드 라인업입니다. 자, 묵주 선수, 선수퍼 함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유아오 선수가 라인을 계속해서 앞쪽으로 밀어놓고 있는데 카부차 선수가 CS를 놓치는 게 거의 없어요. CS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도란검 스타트이기 때문에 CS 수급하기 수월하죠. 그렇죠. 자, 니프가 부시 안쪽에 숨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라인을 한번 네, 아래쪽으로 내리는 듯 합니다만은 라인 한번 더 압박 넣어줍니다. 카운터드가 조심히 플레이하기 위해서 일단은 와드를 설치하긴 했습니다만 아래쪽에 있어요. 니프는 들어가면서 한번 더 쓸어내고 랜턴으로 덱스터 불러오고요. 덱스터 불러와서 일단 전멸 뺐습니다. 깎고요. 아, 이거는 잡히겠네요. 덱스터의 판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니프의 센스도 굉장히 좋았고요. 오늘 니프 캐리 가나요? 네. 니프 선수의 움직임이 오늘따라 굉장히 좋습니다. 캠비 게이밍을 압박을 넣어주고 있어요. 여기서 엘레멘츠가 갬비 잡게 되면 상대전적 2대0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률이 될 자이언츠와 이제 로켓과의 상대전적. 물론 뭐 자이언츠라고 1대1인데 로켓하고는 2대0이거든요. 그렇습니다. 7승 10패 팀들 간의 경쟁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엘레멘츠입니다. 엘레멘츠가 여기까지 올라올 거라고 좀 네.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일단 랜턴 네 그 규정 자체가 승률 50% 이상이 기준이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네. 2위까지 적용이 된다라면은 또 모르는 거예요. 어쨌건 간에 자이언츠는 나머지 세팅과 모두 1대1이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승률이 50%죠. 그러니까 딱 그 팀까지 만약에 이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면은 그냥 2인 재경기로 끝이 나는 겁니다. 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요. 자, 저 네. 뭐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확실히 니프 선수가 네, 초중반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능력의 장화 빠르게 신어줬고요. 확실히 오늘따라 니프 선수의 피지컬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라인에 영향을 끼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바텀에서는 킬이 나오기 어려운 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품이 되기 쉬운 미드탑. 네, 지금으로 따지면 미드 바텀이죠.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이득을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글러가 키를 먹었기 때문에 정글이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시야를 정확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물건이 벌써 나왔어요. 데이터. 지금까지 다이아몬드 폭스는 밤의 불시에 마체테도 업그레이드를 못했습니다. 자, 프로겐이 계속해서 신내서 라인을 밀면서 CS 격차를 10개 정도로 벌려놓고 있습니다. 우주 선수와 고스페퍼는 라인을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CS 10개 차이. 일단 바텀과 미드에서 CS 차이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우주 선수가 이제 블러프 챙기고 있는데요. 코구멍에 넘겨줄 준비를 합니다. 서포터가 6레벨을 찍었어요. 갬빗. 아직까지 니프 네. 궁극기가 없는 상태. 이제 궁극기를 사용할 준비를 합니다.
보죠. 과연 드라마가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은 갬빗이 이기면서 중위권에서의 변수를 어느 정도 차단을 할지. 일단 지금 자체는 LMS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으면서 반전 드라마를 찍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한타 자체는 갬빗 게임이 그리고 훨씬 좋습니다. 바르셀 끼 그리고 알리스타의 쿠캉 뭐 그라거스의 진영 붕괴라든지 캐넨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네. 궁극기 연계 자체는 갬빗 게임 입장에서 좋고요. 하지만 이런 조합에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사이드에서 확 덮쳐야 됩니다. 네, 일직선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코그모 11은 렉사이스를 넘고 네. 자 이제 덱스터가 들어왔는데요. 에어번 띄우고 궁극기 앱이 나갔습니다. 네. 메시 유체 쓰고 거리 일단 벌리는 데 성공합니다만 체력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다이아몬드 프록스의 움직임도 와드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엘레멘트 한타 그림만 잘 그릴 수 있다면 갬빗 게임 쪽에서 아직까지 충분히 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대 이 상태 그냥 그대로 유지만 하게 되더라도 충분히 좋은 그림 그릴 수 있어요. 네. 서로를 읽었죠 지금. 서로가 이제 서로를 알아요. 쓰레쉬가 지금 알고 어 이거 몸통박치 빠졌죠? 어 네. 예. 발개나 먹어라. 넘겨 좋습니다. 아 배시가 아직까지 집으로 귀환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어요. 근데 CS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네. 사실 이게 지금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니거든요. 그 빌 입장에서는 늘 말씀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코그모가 나왔으면 16레벨 그렇죠. 16레벨까지만 무난하게 넘어가면은 승리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다. 지금 저반은 맞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지금 유일 탱커라고도 생각이 되는 렉사이가 제플거인까지 벌써 완성이 됐고요. 네. 용까지 챙겨나가면서 엘레멘츠 계속해서 초반 눈덩이를 잘 굴려가고 있습니다. 알리스타가 다이브 갖고 오는데요. 자 순간이동 쓰고 캐니 넘어오고 있죠. 렉사이랑 뭐 렉사이가 그쪽이긴 합니다만 살아가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네. 콜라이저스 네. 열관리가 안 돼있죠. 타임도 안 됐네. 컴퓨터가 킬을 기록을 합니다. 일단 한 번 또 따라 잡았어요. 갬빗 타워까지 철거할 준비를 합니다. 네. 갬빗이 한타가 확실히 좋은 게 막 캐넨 뒤쪽에서 들어오고 그라가스 옆에서 들어오고 알리스타 막 반대쪽에서 들어오고 그러면은 진짜 무섭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막 바로 궁극기까지 들어오면은 정말 한타 자체 네 지금 약간 인롤이긴 합니다만은 그림 자체를 그려봤을 때는 무난하게 갬빗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멘츠가 라인전에서 조금 더 거리를 벌려놔야 하고요. 그렇죠. 자 니프와 탭지지가 일단은 바텀 아 위드라인 쪽 네. 배회하다가 일단 집으로 귀환을 하고 있고 보스페퍼가 상대편의 와드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글 쪽 시야를 하나 제거를 했고 메시 선수와 프로게는 여전히 파밍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프로게 선수의 CS가 좀 더 많습니다. CS 격차가 유지가 되고 있고 유아오가 상당부로 이동을 합니다. 일단 카보차드와 만라인전 들어가 됐는데요. 양팀 탑라이너 모두 기괴한 가면에 올라와 있고 니프와 탭치지가 상당부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니프의 존재는 확인을 했어요. 갬빗 탭치지까지 화력을 계속해서 집중하면 돼요. 덱스터까지 넘어옵니다. 3대 네 3대 4에요. 근데 미드 시야가 지금 안 보입니다. 스태퍼 익혔고 네 다이아몬드 프로스도 익힌 상태. 막아야죠 막아야죠. 자 배시도 넘어올 듯 하다가 다시 미드로 내려갑니다. 어차피 타워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한 건지 탐재즈 돌려서 시야 제거하고 있는 엘레멘츠. 오 코코모는 라일라이의 수종을 미드 올렸네. 보통 요즘 루데네메아레이의 가격이 싸지면서 킹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루데네메아레이를 먼저 올리는데 일단 상대가 돌진 조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좀 버텨내야 되거든요. 케넨이나 드라가스나 쿨킨 알리스나 확 들어와서 그냥 확 들어와서 딜 확 넣고 뭐 소환화 주문 있으면 확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턴을 버텨내야 하거든요. 무조건 그렇죠. 단턴을 버티기 위한 안전장치로 그렇습니다. 네, 라일라의 수종으로 올렸습니다.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네. 잘 크면 뭡니까? 딜을 넣어야지 이런 챔피언인데 그렇죠. 엘레멘트 같이 모여서
3일차 파괴하고 2차까지 지겹게 봅니다. 미니언 웨이브를 그대로 클리어해주고 있고 살아있는 공성 폭폭기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되고 있죠. 11레벨의 프로겐이에요. 오! 자, 한 번 더. 한방 넘어주면 죽어요. 한방 넘어주면. 한방 넘어주면 큐! 아슬아슬하게 아찔하게! 일단은 베시가 피하면서 겨우 살긴 했습니다만은. 와, 진짜 게임 재밌게 하네요. 네, 손실이 많아요. 슬로우도 걸리거든요. 라일라의 쏘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솔킬 내기 좋은 템이죠. 그렇죠. 약간 나르가. 네. 네. 여러모로 좋아요. 네, 나르가 약간 얼만가는 느낌. 그렇죠. 나르가 진짜 얼어붙은 망치 갔을 때. 솔로킬 각이 엄청 잘 나오거든요. 킬 한번 잘못하면 솔로킬인데 네.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일단 베시 선수가 유치아까지 써서 산 거는 좋았습니다. 다만 타워 손실, 미니언 손실이 많다라는 게 그래서 좀 뼈아프게 작용을 할 텐데 유치아 베시 예, 고스퍼 다이아몬드 폭스까지 위드라이 계속해서 강하게 압박 넣습니다만 탭지지에 의해서 그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걸 읽혔죠? 이쪽도 호킹이 엄청 강력하거든요. 네. 와스타 유아오 선수가 와드 제거하다가 큰 구별을 당했습니다. 무서워서 멋지요. 브로겐 선수가 계속해서 미드라인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고스퍼가 묵즈가 넘어왔습니다. 대신 블루오브 챙겼고 엘레멘트도 핑이 찍힌 걸로 봐서 이제 조만간 프로겐 몸에 블루 버프가 돌아올 텐데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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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프로겐.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호구모가 블루 못 먹는 건 사실상 애니비아가 블루 못 먹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생각하면 블루오브 슬로우? 슬로우 걸렸고 이동 속도까지 붙었거든요. 덱스터? 덱스터의 움직임이 제한이 됐고 글쎄요 이거 일단 땅굴 한 번 더 한 번 더 들어갔는데 순간 이동으로 럼블 넘어 아 저 예 캐넨 넘어옵니다. 럼블 넘어오고요. 아 예 자 목주가 이퀄라이징 사이까지 깔리면서 체력 많이 빠졌는데요. 덱스터 자 그 사이에 프로겐이 목주 마무리 랜턴으로 살렸고요. 다시 한번 사용하고 고스페퍼 소고기 상태긴 합니다만 다섯 명이 뛰시가면 와 깨뚫린 화살. 그 사이에 벤시가 덱스터 마무리 치었습니다. 1대1 교환이에요. 1대1 교환. 네. 엘리멘치가 완전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깨뚫린 화살이 굉장히 절묘한 위치에서 들어가면서 1킬을 챙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우 합류 싸움이 와 엄청나네요. 어마어마해요. 안에 벤시도 위험해. 벤시 계속해서 무빙하면서 네. 살아 돌아가긴 합니다만은 시종일관 위협당하고 있어요 벤시. 아 이게 뭉쳤을 때는 정말 이제 네, 바로 쓰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데 아 이때에서 진짜 세네요. 진짜 라일라이 송을 가면은 어마어마하네요. 거기 레드버프까지 프로겐 선수가 챙기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정말 이제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카보차드가 리안드리의 고통을 완성을 시켰어요. 확실히 이제 버프를 한번 먹었기 때문에 첫 네. 템으로 많이 선택을 하더라고요. 유어우의 럼블도 마찬가지로 리안드리의 고통을 완성시켰습니다. 오 이거 미드를 압박했기 때문에 당연한 수술이죠. 프로겐 선수가 게임을 캐리하는 법을 점점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팀에게 맞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솔랭에서는 항상 캐리하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은 용을 2스택까지 쌓아 올렸습니다. 엘레멘트 분위기 잘 잡아가고 있어요. 오 프록스 잡아 다이아몬드 프록스가 뒤를 노리는데 일단은 버리 버리고 이퀄라이저가 깔렸습니다. 가서 허무하게 깔렸습니다. 보스페퍼 일단 슬로우 계속 걸리죠. 무기가 없어요. 네 그대로, 오, 그렇죠 이 그림 이 그림 이 그림 이 그림 프로게 잡혔습니다. 자 럼벨 덱스터 수상 걸렸고요. 유아온 선수의 체력도 많이 받았고 묵즈가 마무리 지을 수 있겠죠. 묵즈 더블킬 네 배치기 대 미니언이 막아냈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렸던 게 이게 캐넨이 뒤쪽에서 파고 들어오고 그라가스랑 알리스가 옆쪽에서 사이드에서 파고 들어오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 됐었는데 엘레멘츠가 빨려 들어갔죠 이거는. 그렇죠 사실상 이런 식으로 이 옆을 노리는 옆구리를 노리는 이 훅 한 방이 강력한 조합이었는데
엘레멘츠가 유리한 것들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잠시 가드를 풀었었거든요. 가드 풀면 바로 옆으로 찔러 들어갑니다. 엘레멘츠 어쩌고만에 한번 예방주사 맞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오버골드 차이가 나지 않고 있고 드래곤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천천히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바로는 곧 있으면 등장을 합니다. 실드워시 퀸즈팡이 가져 완성이 된 프로겐의 코고모. 엑스퍼가 바위계를 먼저 잡기 시작을 합니다. 소녀감자도 확인했죠, 엘레멘츠. 갬빗이 슬금슬금 내려가고 엘레멘츠가 일단 바론 중재 먼저 대기하면서 시야 제거에 힘쓰고 있습니다. 집벽에 와드 설치하고 있는 고스웨퍼의 알리스타입니다. 자, 한 번에 확 들어왔을 때가 계속해서 좀 위험한 상황인데요. 엘레멘츠 아까 전에 한타로 인해서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럼블도 약간 입장이 애매해지는 게 럼블은 이제 좁은 곳에서 싸웠을 때 상대가 일직선으로 들어왔을 때 굉장히 위력 강력한 챔피언인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이드에서 치고 들어오면 이퀄라이저가 더 허무하게 깔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럼블의 빛도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할 것 같고요. 물론 갬빗이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거고요. 지금 구도원 놓고 봤을 땐 갬빗이 전투하는 법을 알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전투 때부터는 분명히 갬빗이 생각한 대로 갈 텐데 그렇습니다. 엘레멘츠가 그거를 잘 막아내야 됩니다. 유아 선수의 궁극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 코구모의 위치 선정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텐데요. 그리고 코구모에게 넣고 좋습니다. 11은 애초에 다른 챔피언들, 네, 그러니까 다른 라인들한테 성장, 네, 캐리력을 몰아주는 그런 언딜러지 자기 자신이 캐리하기는 살짝 부족한 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겜빌 입장에서는 그냥 네, 코고모만 물어주게 된다면 코고모가 만약에 원콤이 난다면은 그냥 한타 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엘레멘츠가 가지고 있는 이 부담감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 코그모의 캐리력만큼 그만큼의 이제 반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갬빗 게임의 입장에서는 코그모의 16레벨? 어 그래 그러면 코그모가 세? 그럼 코그모 물면 돼. 실제로 조합 자체도 코그모를 물고 늘어질 수 있을 만한 조합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만약 엘레멘츠가 코그모 16레벨 찍고 성장세 좋다고 해서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용 1분 30초 남았습니다. 여기 그 옆을 좀 막기 위해서는 시야 확보도 좀 중요하게 됐는데 다행인 거는 일단 정글과 서포터가 모두 시야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정글러들은 항상 시야석을 많이 가더라고. 이제 시야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죠. 네,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정글러들로 다시 와서 심지어 이블린 예전에 리신밖에 안 갔었거든요. 그렇죠. 웬만하면 잘 안 가죠. 참 특이한 거는 네, 저희 동네 실버 쪽에서는 정글 가서 시야석 가면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그걸로 차라리 그냥 딜템을 가거나 탱템을 가라고. 그쵸. 거기는 어차피 와드 가가도 안 보는 곳 아닌가요? 저는 보거든요. 네, 자존심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봐요. 근데 왜 거기 못하니까요. 눈으로 봐도 손이 안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너무 당연한 걸 물었죠. 그렇죠. 눈은 분명히 상대편의 갱킥을 보고 있는데 손은 안 따라줘요. 저도 요즘 네. 잘 못하겠더라고요 게임. 아, 요즘 입맛이 좀 씁쓸하네요. 괜찮습니다. 전 그래도 티어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은 즐겨야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 선수들은 즐기는 게 아니고 이제 프로기 때문에 저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되겠고요. 그렇죠. 네, 사연소고. 오, 또 솔케가 보는 거죠. 아, 이거는 진짜 만났다면 유체가 빠져요.
이제 용이 등장한 상태 엘레멘츠가 2스택을 쌓아놓고 있고요. 2번 용까지 챙기게 되면 3스택이 됩니다. 카부터도 뒤쪽에서 보는 게 제일 무섭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프로게 자 프로게 천멸 받았습니다. 해치기까지 랜턴으로 일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하지만 아 이것도 빗나갔고요. 자 사용도 빗나갔고 일단은 11호랑 네 엘레멘츠가 용을 먹었거든요. 그 사이에 이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RQ를 했어야 되는데 네 QR을 했어요. 아 판단이 네. 좀 아쉬웠습니다. 자 결국은 엘레멘츠가 이득이죠. 이러면 물론 코그마의 전멸 유체가 다 빠진 거는 약간 좀 아쉽겠습니다만은 용을 챙겼어요. 그 사이에 사라진 상대편의 전멸도 꽤나 많고요. 근데 지금 케넨의 전멸이 빠졌기 때문에 케넨의 전멸이 아직 있고 순간이동이 네, 순간이동이 빠졌죠. 그렇죠. 그라가스의 전멸이 빠졌고 알리스타의 전멸도 빠졌습니다. 케넨이 뭐 순간 전멸이 있으면 충분히 할만하죠. 그렇죠. 전멸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 챔피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 갬빗에 한 장의 카드가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엘레멘츠의 프로게인 선수는 이미 카드를 소진을 했습니다. 쪽으로 플레이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자, 고스페퍼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시야 작업하겠죠. 양 팀 다 바론이 그렇게 빠른 조합은 아니에요. 게다가 팽팽하기 때문에 섣불리 가기도 무섭고요. 그렇죠. 이렇게 브로겐 라인 클리어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 골드 차이는 뭐 크게 나지 않습니다. 약 2,000 골드 차이. 그래서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고요. 이제 초반에 고통받던 베시의 바루스도 어느덧 야만의 몽둥이 그리고 최후 수행까지 완성을 시키면서 일단 방관템을 다 둘렀어요. 일단은 어찌됐든 한 번 맞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포장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미드 쪽 클리어 해주면서 바로 들어오가는 굉장히 클래식하면서도 무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이런 식으로 시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코고무가 전멸이 없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정면으로 싸워도 네, 가능합니다. 코고무를 물어주게 된답니다. 그렇죠. 확실히 저 케넨의 전멸이 살아있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변수가 생기다. 이게 지금 라일라의 수송화까지 갔거든요. 카부차를 로버프는 프로게인이 카운터 정글 했습니다. 기쁘네요. 오 세상 힘을 모아서 자 갬빗이 먼저 쳤습니다. 자, 알아요 알아요. 아래쪽에서 대기하고 있죠. 엘레멘츠 네. 갬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려고 불러낸 거예요. 불러낸 거 치고는 네. 효과는 미미합니다. 국서포로 상대편의 움직임도 체크해주고 있고요. 브로겐 한 방 꽉 부딪혔을 때 어쩌고 믿는 구석들이 다 있거든요. 엘레멘츠도 그렇고 갬빗도 그렇고 서로의 그 한 방이 굉장히 위협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겠죠. 프로겐 선수의 유치한은 일단 돌아왔습니다. 특히 이제 프로겐 선수의 전멸 타이밍은 이쪽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러내고 있는데 알고 있죠? 네. 네, 엘리멘츠. 어우, 소리만 들어도 무섭네요. 저게 16레벨 되면 더 무서워집니다. 지금이야 어느 정도는 들을만한 소리긴 합니다만 이제 1레벨 남았거든요. 아이템도 갖춰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됩니다. 어우 네 빅 선수의 체력 많이 빠지고 있죠. 프로게인이 일단 집으로 귀환합니다. 프로게인이 없는데요. 프로게인 정말 돌아왔고요.
데프로긴이 집으로 견해서 공허의 지팡이를 완성을 시킵니다. 오. 장코가 완성된 상태에서 깼고요. CS 300개 넘어갔습니다. 이제 용이 1분 남은 상태. 퍼싱이 바로 내에서 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김비스 그걸 계속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엘레멘츠가 이번 용까지 먹게 되면 4스택이거든요. 프로겐의 전멸 유체가 모두 다 돌아왔기 때문에 아까 그 구도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핑이 계속해서 찍히고 있는데요. 오스페퍼가 먼저 대기하고 있는 상황. 케넨이 계속해서 집에 대기하고 있거든요. 수가 있어서 넘어옵니다. 민병대 있습니다, 저거. 자, 순식간에 민다 쪽으로 프로겐을. 프로겐 일단 전멸 수 어리 벌리고. 니프만. 네, 니프만 잡아냈습니다. 다이아몬드 폭스. 콜라이저 굉장히 잘 걸렸죠. 일단 수폭파로 거리 벌렸습니다. 프로겐이 마무리 지었고, 고수보가 공기 쓰고 뒤쪽으로 도망치고 있는 가운데, 하지만 체력이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유아우가 마무리 지었고요. 텍스터가 배시 선수를 물어냈습니다만, 일단 거리가 벌려졌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프로겐 선수가 살아있으면 나한테 이기고. 네. 죽으면 한타 지는데 그거를 이제 니프 선수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프로겐 선수를 지켜냈고 그렇습니다. 한타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용까지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는 엘레멘츠입니다. 이퀄라이저도 예술이었죠. 그렇죠. 좁은 지형에서 완벽하게 길목을 차단을 했기 때문에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한 정말 장판 위에서 싸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죠. 니프 선수가 스텔체크로 전멸 타이밍을 끊었고 이퀄라이저 위치까지 아무것도 메시랑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체력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하려면은 자신의 목숨과 교환을 해거든요. 그렇습니다. 미 입장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한타였습니다. 하보차드 선수가 조금 급했죠. 네. 또 다시 다이기보는 전멸을 안 썼다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전멸 저거 묵혀두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죠. 써야지 소용이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쓸 기회가 없었던 건지 예, 카브사드가 활용하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소가 지금 네 산성비에 녹아내릴 뻔했습니다. 고고모 알리. 네. 햄버거 스테이크 될 뻔했어요. 가져줘서. 예. 우리들은 이 경기를 서서히 즐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LGK를 볼 때 프로 선수들 간의 주다리기 싸움, 정말 이제 한치 오차도 없는 그런 싸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많이들 노잼스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즐기는 포인트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저도 공감을 어느 정도 하는 게 보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자더라고요.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보통 보는데 네. 그 사이에 이제 2차를 밀었습니다. 겜비 네. 이퀄라이저 위치 굉장히 좋게 깔릴 수 있거든요, 이거? 지금 일직선으로 깔면 돼, 그 사이에 이퀄라이저 배시 지금 빠졌고요. 자, 스토퍼로 거리 벌려놓고 고스모 궁기 쓰고 버티고 있습니다. 코그모 봐야죠, 코그모. 코그모 이제 뒤쪽에서 계속 딜 넣고 있는 상황. 고스모 일단 밀쳐내면서 시간 벌었습니다. 태치지가 마무리. 코그모. 집으로 피하야 될 코그모. 집으로 피하야 될 챔피언들 못하게 한 방 더 카부터도 전멸 받았고. 와, 배시. 계속 캐시의 마무리 닿지 않았고요. 이야. 어허. 이거를 메시가 프로게 선수가 너무 신냈어요. 그렇습니다. 신날만 하죠. 네. 진짜 코그모 미드 코그모 네. 하면은 16레벨이 가장 행복하거든요. 충분히 좀 신을 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배시 선수가 너무 깊게 들어왔어요. 네. 귀신같이 이제 인계산을 하고 딜을 넣었던 게 유효타 먹겠습니다. 자,
하부차드 축적 정리. 다이아몬드 코스 정글 캠프 돌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예 도시 선수가 요물 점검에 브라마나까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딜량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사이펜의 움직임 견제해주고 있고 용이 2분 남았습니다. 바이그를 유아와 데스터가 제거했고 갬빗 쪽에서 원하는 그림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케넨이 막 뒤쪽에서 파고 들어가서 프로겐 선수의 코그모를 완벽하게 묶어줘야 되는데 굉장히 마크가 잘 되고 있죠. 그 선수의 랜턴 사슬 채찍을 이용한 진입 차단이라든지 그래서 원하는 그림대로 잘 흘러가지 않고 있어요. 저는 좀 갬빗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 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엘레멘트가 용을 챙기게 되면 이제는 용 5스택입니다. 갬빗 입장에서도 아무리 지금 차이가 없다 해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스택이기 때문에 이제는 마냥 용을 내줘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드래곤, 이제 다섯 번째 드래곤. 그렇죠. 예, 이제 오스틱 됩니다. 엘레멘. 부시아 쪽에 숨어 있는데요. 부시아 존재는 확인됐고요. 코그모한테 바로스 궁극기만 한번 잘 들어가게 된다면은 나머지 챔피언들은 빨려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코그모 스킬로 어떻게든지. 예. 어찌됐든 코그모가 중점이기 때문에 코그모를 지키기 위해서. 브록스 닉. 자 일단은 다이아몬드 폭스가 한번 기업을 했습니다만은 슬로우 걸리고 그쪽으로 거리 벌리고 있습니다. 엘레멘트 자 용 20초 남았어요. 이번 용싸움에서 갬빗이 중위권에서 위로 올라가느냐 엘레멘트가 따라잡으면서 역으로 엘레멘트가 5위로 마무리를 치느냐 이 싸움이 결정나는 겁니다. 네. 네, 계속해서 양팀 모두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상태.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11호. 아, 이거 아까 베시가 전멸이 빠졌기 때문에. 자, 프로게임을 프로게임한테. 자, 프로게임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렌트 가보자네. 딜프가 잡았어. 딜프. 딜프 잡고요. 이왕 선수의 체력도 반 정도 이상 남았습니다. 회복 들어갔고. 와우. 캠빗은 다 살았어요. 이게 지금 아까 바루스의 전멸이 빠진 것을 엘레멘트 쪽에서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이퀄라이저가 상대적으로 잘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길목에서 강제적으로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루스한테 추가적인 딜링을 넣으려고 프로겐 선수가 앞포지션을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루스 궁극기에 걸렸고 거기에 연계되는 네, 그라가스의 움직임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카보차드 선수의 궁극기에 의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그림이 나왔죠. 네. 이 포지션을 잡는 능력이 굉장히 좀 필요한데 엘레멘트 집중이 좀 아쉽게 됐습니다. 네. 드디어 첫 번째 용을 챙긴 갬빗인데요. 방구장사 콜라이저 미사일을 원딜 미드였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베시 선수가 준비를 없었고요. 근데 여기서 바루스의 궁극기가 럼블한테 묶였고 럼블한테서 이제 호금으로 옮겨가는 타이밍에 드라가스의 거치기에 의해서 사단이 당했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콜라이저 판단까지는 좋았는데 많이 문제였어요. 프로겐 선수가 너무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 이게 엇물리는 타이밍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케넨의 이제 텔레포트랑 코그모의 전멸이랑 엇물리는 타이밍이 나와줘야지 이제 프로겐 선수가 좀 마음 놓고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지금 계속해서 같이 돌고 있죠. 그렇죠. 네, 이러면은 무조건 코그모가 안 좋습니다. 포지셔닝을 방금처럼 잡지 않아도 네. 위기는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구도거든요. 포금으로 이제 마크해줄 수 있는 스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알리사가 뒤에서 막 박치기로 밀 수도 있고 바루스 궁극기라든지 그라가 슬통 프로겐 선수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미드라인 정리해주고 있는 갬빗 골드 차이가 2000골드에서 1000골드로 좁혀졌습니다. 이 정도 골드 차이는 지금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40분째 걸리는 겁니다. 웅스택이 네.
바로 쪽으로 한번 당겨보는데요. 익혔습니다 이거. 네, 움직임 모두 다 봤어요 엘레멘트. 자, 싸움 걸겠죠? 거리 벌리고 싸우면. 자, 고스트 좀 깨비시대요. 이퀄라이저를 깔아놓고 있다. 이퀄라이저 괜찮아. 이퀄라이저 괜찮은데. 아, 덱스터가 물렸습니다. 덱스터 전멸 쓰고 거리 벌렸고요. 대시. 오, 코그모? 코그모? 코그모의 시간 크루겐. 이제 코그모의 시간 이제 거리 벌리면. 아, 이거는 이제. 네. 네. 크라가스가 죽어버렸습니다. 정글러가 자, 사라졌어요. 네, 고스트. 살아있는 곡사. 유아오가 마무리. 전기 작살 마무리. 네, 묵주도 외워져. 묵주 사정거리 밖으로 도망쳐야 돼요. 물에 젖으면은 전기가 더 잘 통하거든요. 진짜 어떻게 예. 들어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맞아요, 상승방. 오, 살아있는. 네. 그래서 피카츄가 꼬부기한테 세죠. 너무 갔네. 네. 자, 일단 바론을 엘레멘츠가 챙겼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러면은 이제 포킹 조합이 가지는 위력이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죠. 네. 지금 바로 먹었을 때 포킹 조합이 훨씬 강력해지죠. 이번에 겜빗이 지게 된다면은 이 네, 2일, 네, 2일차 일정까지 계속 좀 봐야 되긴 하는데 네, 적어도 제 경기가 두 개가 발생하게 되죠. 그렇죠. 엘레멘츠 어쩌면 만약에 그 구도로 계속해서 가게 된다면 엘레멘츠가 5위를 일정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승격 강전 가느냐 뭐 시즌 잔류하냐 이 싸움하다가 우연찮게 지금 자이언츠랑 로켓이 내리 패배해서 엘레멘츠가 이득보게 생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플레이오프 진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뜬금없이. 오, 네, 스틸. 자, 일단 스틸하고 랜턴. 랜턴인데요. 랜턴 타고 도망칩니다. 갑자기 막 겜빗이 뜬금없이 강등전 치르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이언츠는 계속해서 상위권을 유지해왔었거든요. 중상위권을. 진짜 뜬금없이 갑자기 강등전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이 중위권에 있는 팀들은 겜빗의 승리를 좀 기원할 텐데 일단 한타고도 자체는 엘레멘츠가 계속 잘 짜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시간은 엘레멘츠일 것이에요. 어디서만 이제 마이클 잭슨의 후예들이 있는 건지 예 계속해서 이제 뭐 플레이들 나올 때마다 괜찮은 플레이가 나올 때마다 호응을 해주고 있어요. 오, 사냥 계시. 사냥 계시를 켰습니다. 아, 이게 코그모의 아 코르키의 체력을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오, 아 대만 프로스의 전멸 받았고요. 오, 카모차다. 여기서 프로게임을 끊어냈습니다. 야. 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네. 근데 이 이후에 일단은 뭐 미드를 지켜냈다라는 거에서 만족을 해야 되겠죠. 네. 겜빗. 아까 말씀드렸던 코그모가 전멸이 있고 케넨이 순간이동 전멸이 없는 타이밍 지금 왔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겜빗이 라인을 지켜내긴 했습니다만 다음 한타 때는. 엘레멘츠가 충분히 등골을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네. 기세도 확실히 엘레멘츠 쪽으로 넘어갔고요. 그렇죠. 오, 유아우. 자, 이제 유아우가 불리게 되면은 이거 하나 끊기는 거 굉장히 클 텐데요. 고스페퍼 에어버 박치게 점화 걸렸습니다. 일단 유아우 선수가 어떻게든 하나 끌고 가려고 묵주를 노리는데 묵주가 어? 예. 오, 이거 살아가나요? 아, 네, 카보차. 카보차가 너무 오죠. 묵주 선수가 화염망상이 위를 갈 거라고 생각이 못했는데 굉장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이쪽으로는 이제 상대편 엘레멘츠의 백업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서 빠진 것 같습니다. 가족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네. 안전한 포지션을 잡겠다. 지금 묵주 선수의 판단이 덜 보였고. 위험한 포지션을 그렇죠. 하는 거죠. 오, 네. 다수에게 물리는 게 한 명에게 물리는 게 낫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도망갈 수 있는 네. 타이밍이었고 스펠 자체도 더 살아있었기 때문에 위로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적었죠. 네. 그 사이에 미드와 아 이거 트리거 한 번만 하고. 먹으면 되거든요 엘리멘츠는. 그렇죠. 엘리멘츠 진짜 1스택 그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네, 프로겐 선수 포킹 한 방에 막 반피 달고 그럴 수 있는데 한 번에 못 먹네요. 아까. 네. 하지만 일단은 그 사이에 탑과 미드 억제기 타워를 밀었습니다. 이거는 엘레멘츠 입장에 굉장히 좋아요. 억제기 타워를 밀었는데 해서 고스페퍼 아 시야가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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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 싸움. 랜턴, 랜턴, 랜턴. 어, 네, 보스 페퍼를 오히려 기다세요. 방치기. 아, 사용성 걸렸습니다. 뭐 궁극기로 풀어냈고요. 지금 이렇게 하는데 성공합니다. 보스 페퍼. 억제기 타워가 날아간다라는 사실 자체는 계속해서 캠비 입장에서 큰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드래곤. 네. 방금 전에 용을 잡혀버려서 다음 용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엘레멘트 오후스택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해서 많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뭐 김경호 캐스터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경기가 길어져도 좋으니 캠빗이 이기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사석에서 얘기한 건데 네. 최악의 스토리 경기가 길어지고 엘레멘츠가 이기는 그러니까 엘레멘츠 입장에선 좋은 네. 거예요. 네, 엘레멘츠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데 아 말하면 안 되는 거였나요? 어 좀 당황스럽네요. 자 일단은 바로온이 1분 40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계는 중립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엘레멘츠 편을 들겠습니다. 아, 제가 그렇다고 해서 갬비 편은 아니고요. 예. 네. 저희끼리 하는 얘기죠. 예, 저희끼리 사석에서 하는 얘기인데 어우 갑자기 발가벗기신 기분이군요. 예. 조용하게 계속해서 포킹을 해주면서 갬빗의 진입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엘레멘트 아 이게 포킹하는 기점입니다. 오우 예 슬로우가 계속 걸리게 되면 위험하거든요. 아버돈이 오, 네, 브라우스가 옆에서 보는데 알리스가 뒤쪽에 있거든요. 신체 부적자 코그모를 보고 있거든요. 알리스가 코그모 코그모가 지금 전멸 문제 예, 아~ 묶여 있어요. 코그모 묶여 아~ 있어요. 네, 일단 처마 걸고 아, 이거 처마 사랑 아, 아~ 사용 성공. 일단 궁극기 쓰면서 도망치는 성공하는 고수포입니다. 아깝네요. 프로게 선수가 끊겨 있는 상태였거든요. 고립이 된 상태였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네요. 갬빗 일단.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알리스타의 전멸이랑 코고메의 전멸이랑 바꿨기 때문에 캐넨 전멸이 돌아옵니다. 그렇죠. 이것도 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바론 전투가 굉장히 좀 기묘해질 텐데요. 이러면 자 바론 20초 자, 여기가 마지막 전투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밀고 당기기가 47분째 지적이 됐거든요. 자, 쓰레쉬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네 쓰레쉬는 이제 세 가지를 할 수 있죠. 사슬 채찍으로 전멸. 오, 네, 배쉬, 배쉬. 한 방, 두 방, 세 방, 세 방. 아, 하지만은 요무의 이런 거. 네, 요무의 이런 검이 있었죠. 유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유치하는 아까 전에. 아, 준 거 아니에요? 예, 아, 예. 지금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오, 네. 오! 카본차드가 카본차드 전설의 출연입니다. 프로게임을 잡았습니다. 이러면 또 엘레멘츠는 빠져야죠. 이거 지금 바텀에 입어도 좋기 때문에 드래곤 아 네 바론 그냥 가져갈 수 있죠. 지휘관의 이빨을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라인 클리어 굉장히 좋습니다. 전멸도 살아있어요 심지어. 네 이거 카본차드가 프로게임 선수 5데스 시킨 것 같죠. 그렇죠. 완전히 지금 함락을 시키고 있으면 이제 8킬 1데스 1러쉬에 카우차드 거기에 바론을 캠빗이 가져갑니다. 자 이거 구도가 또다시 기묘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아우도 안쪽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고요. 프로게임 선수가 따로 떨어져 있는 포지션을 잡았던 게 조금 독이 된 것 같습니다. 나름 캐넨을 연두에 두고 플레이 했던 것 같은데 카보차드 선수가 굉장히 잘 돼요. 자 이제는 미드 세기 타워 금방 밀리고 이러면 억제기까지 그대로 가죠. 프로게임이 이제 나오거든요. 억제기 타워 두 개를 밀었었는데 입장에서 억제기를 못 밀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용 1분 문제는 엘레멘츠가 이번 용을 가져가는 게 약간 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진짜 한 번만 가져갔으면 넥서스를 쑤실 수도 있었을 상황인데 네. 한 번을 못 가져가서 계속 스노우볼이 부족하네요.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엘레멘츠는 프로게 선수가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하신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카보차드의 전멸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요, 엘레멘. 후메의 코모가 잘 큰 건 맞고 소환사 주문이 다시 한번 돌아오는 건 맞긴 한데 문제는 이 포지셔닝도 굉장히 아쉽고 카보차드를 막아내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도 아픈 비하에서 또 숨어있다 어흥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왔고. 아 텍스터 종종 뜨다 잡힙니다. 배시가 마무리 지었고요. 요모의 이런 거 끝나려고 하나요? 이건 왠지 모르게 진짜 끝내겠다는 의지가 다분히 강한데요. 네, 4대5니까 끝내겠다. 근데 코모가 아직 건자합니다. 하지만 예 카보차드가 너무나도 무섭거든요. 아 억제기 밀고 죽은 거죠? 네. 끝내기는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요? 억제기 밀었고 머리 벌리는 살아갔으면 벌어서 공격이 없거든요. 예 이제 EOLCS 같은 경우에는 EOLCS 서머 2015 같은 경우에는 SK와 엘레멘츠의 경기 55분 1초로 최상 경기가 이제 리스트 되어 있는데 이걸 또 엘레멘츠가 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자인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자 갬빗도 3스택을 쌓았습니다. 오, 벌써 6시 반이네요. 네 확실히 지금 양팀이 걸려있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사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레멘츠 지게 되면은 내일 SK게이밍과의 경기 결과에 의해서 네 순위가 확 바뀔 수도 있거든요. 지됐던 무조건 강등은 아니니까. 그렇죠. 뭐 무조건 강등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왕이면 플레이오프 진출이 좋겠죠. 그렇죠. 진짜 얼라이언스 시절 때 한번 갔었지 엘레멘트 타이틀 달고 나서는 구경도 못했거든요. 플레이오프는 CLG 이후 때 가지 않았나요? CLG 이후 때도 엄청 옛날. 네, 빠른 별이 선글라스 끼던 시절. 탑 밀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3억제기를 노리는 갬빗 게이밍의 날카로운 눈빛인데요. 근데 바론이 없기 때문에 라인 플레이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프로겐 선수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프로그 선수 테마다만 더 나오게 된다면은 이렇게 장난 아니겠는데. 찌지 선수는 좀 풀템이고요. 신발도 팔았죠? 어? 신발도 팔았네요. 신발 팔아서 일단은 찌지 계속해서 아이템 만들기 때 맞춰내가고 있고요. 뛰고 싶네. 저희 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 소리를 듣기만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쌍둥이 타워 중에 하나가 날아갔습니다. 아 이럴 때 이제 고민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프로겐 선수도 포킹을 못 맞추고 대려 상대편에 포킹을 맞으면서 체력 손실이 있습니다. 확실히 압박하는 쪽에서 포킹 맞추기가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계속해서 이제는 양쪽 라인 이제 슈퍼미니엄 웨이브가 나오는 라인을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묵지와 고스페퍼는 계속해서 홀로 탑 쪽을 밀고 있고요. 카보차드는 바텀 오예 지금 쿠킹이 되는 두 개 챔피언으로 탑을 압박을 넣고 있는데요. 자 니프 선수가 정당 역할을 썼습니다. 할만고 여기. 네. 이쯤 되면 이제 최장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욕심 부려볼만 하죠. 네, LOL 최장 경기가 이제 작년도에 나왔죠. 네, 여기서 배시가 일단 전멸수가 거리 벌립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들로 갔습니다. 네. 이제 이번 수도 벌써 아직 있어요. 그렇죠. 머리 벌리고 계속해서 라인 압박 넣고 있는 상태. 일축 직발의 상황인데요.
저의 관객들은 유유자적입니다. 1127. 일단은 여기까지. 경기가 예전에 NALCS에서 예서 텍스처가 불리게 되면은 스노우볼 핀 나갔습니다. 시가 없습니다. 전멸해봐 전멸. 아하. 텍스처는 결국 불리네요. 하나 죽으면은 바론 타이밍에 죽으면 텍스처가 지금 10초 남았거든요. 바론. 근데 엘레멘츠는 지금 본진 지켜야 돼요. 쌍둥이 타워 하나가 더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제거 빠르게 제거 못하면은 날아갈 텐데요. 쌍둥이 터의 체력이 굉장히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이번 바론 내줄 수밖에 없고요. 이게 지금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게 코그모가 라인 클리어가 돼서 게임비지 못 들어온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바론 먹으면 라인 클리어가 안 됩니다. 포기에 지은 고스페퍼의 지휘관의 깃발도 쿨타임이 거의 다 돌아왔어요. 11은 이제 저 몰판 몰판 거죠? 물 팔고 헤르메스의 시미터를 건너. 벤시의 장마. 아 벤시의 장마. 네. 마냥 방어적이라서 안 된다. 일단은 최대한 딜을 끌어올리자. 그렇죠.라고 판단을 했는데 상대 미니언은 바론을 먹고 진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르키랑 템 차이가 좀 나긴. 와 CS가 550. 네. 일단 리드 억제기 날아갔고요. 1380. 지우가 계속해서 먹재기를 두들기고 있는데요. 원딜 딜 차이 때문에 이길 수도 있습니다. 엘레멘츠 지금 코르키는 4코어인데 11은 6코어거든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갬빗도 섣불리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게임 못 끝내면 힘들 것 같은데요. 억제기 이거 밀어놓고 용 다섯 번째 스택 노리나요? 그래도 되고요. 확실히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케넨이 코그모를 확실하게 물 수 있는 포지션이 안 나오긴 합니다. 네. 여태까지 좋은 움직임을 보였었던 게 케넨이 뒤쪽에서 파고 들어오는 건데 상대 뒤쪽으로 가면 우물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네. LOL 같은 경우에는 최장 경기가 NALCS 컴플렉시티 대 커스의 경기 80분 34초였습니다. 그때 제가 중계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한창 직수 유행하던 시기. 라인 클리어 지독하게 했던 시기. 그때도 사실 백도어 아니었으면 게임 안 끝났는데 어쩌거나 그 최장 경기가 이번에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론이 거의 직수 때문에 나왔어요. 지겨워서 나왔는데 그 역할을 코그모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스페퍼 위치 좋아요. 뒤를 노리고 있습니다. 고스페퍼 4드래곤데 4드래곤. 어? 잠자자. 오! 카보차드 카보차드 카보차드! 아, 카보차드 안 들어갔는데 근데 지금 여기 프로긴이 없는데 조냐에 맞췄냐? 수정 폭발 엇나갔고요. 아래쪽에 고구모. 위쪽에서 대 위쪽에서 벨씨가 고급을 잡았습니다. 저 양팀 밀단에 5대 잡혔고요. 이케샷의 마무리로 킬 더 넣어서 슬래시가 더블킬 가야합니다. 네? 하지만 카보차드 체력이 많이 빠졌어요. 조금 더 봐야 하는데 펩지즈 선수가 지금 6코어라서 그렇죠. 딜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코그모가 잡히더라도 펩지즈 하나 믿고 가면 돼요. 아까 억제기 타워는 진지게 밀어놨거든요. 그렇죠. 아 이거 미드가 좋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나요? 그렇죠. 억제기 두 개 날렸습니다. 라인이 라인이 맞아야 되겠네요. 어쩌면 억제기 두 개 밀었습니다. 지금 탑 쪽에 미니언이 어마어마하죠? 이거 근데 이거 근데 버스는 저기서 다이아몬드 폭스 오카네 강타. 시간이 끌면 안 좋습니다 지금. 지금 상단부에 미니언 웨이브 보세요.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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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해요. 20초인데 그렇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자 이제 묵스 선수도 5코어 나왔고요. 헤네는 시작에 5코어 나왔어요. 하지만 바텀 라인의 문제입니다. 엘레멘츠 선수들 어저간에 빠르게 집으로 귀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러면은 오버가 상당히 좀 많아요. 계속해서 이제 양 팀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플레이가 나오면서 현재 59분 60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기록 수리까지 약 21분 남았어요. 일단은 이번 시즌 최장 경기 기록도 갈아치웠고요.
이 기록을 검사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 이렇게 기네스가 새로 신기록이 갱신이 되면은 중계진들에게는 큰 영광이거든요. 내가 이 경기를 중계했다라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저도 어디 술자리 가면은 그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항상. 너네 최장 경기 중계 누가 했는지 아냐고. 내가 했다고. 이런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이거 안 부럽네요. 아니 저는 나름대로 즐거웠어요. 네. 저도 그러면은 오늘 지난 경기 기록 갱신하고 술자리에서 나중에 군대 가서 선임들한테 자랑해도 되죠. 엄청나네요. 그렇죠. 군인들이 저 선임들이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장기전이 되게 되면은 무너져 내리는 거는 저희들의 멘탈입니다. 이 선수들은 어쨌건 간에 계속해서 어쨌건 간에 멘탈을 잡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내일 또 이제 경기들이 길게 남아있기 때문에 네. 자 이제 60분 넘어갔습니다. 글로벌 골드 93,000, 92,000 이제 9만 먹고 좀 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반하시죠. 자 일단은 팀 이제 엘레멘츠가 바텀 라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좋을 것 같고요. 차피 2차거든요. 2차는 지금 중요한 시기가 한 30분은 지났어요. 그렇죠. 이제는 글로벌 골드 의미도 없죠. 네, 자 제가 의미도 없어요. 똑같긴 뭐 합니다만. 당장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이미 딜러진들은 아이템을 다 꽉꽉 눌러 담고 있고. 네. 오브젝트 싸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텐데. 네. 라인 자체는 엘레멘츠가 굉장히 좋아요. 분석이거든요. 이 정도 팀 나왔으면. 그렇죠. 용도 1분 남았고 바로는 3초 남았는데 여기서 낚시 들어가요. 게임을 끝낼 수 있는 미끼가 될 것인가. 자 이거 누구 한 명 올 텐데 굉장히 순수한 마인드로 라인을 밀고 있는 다이아몬드 프록스. 자 막 코르키 같은 거 올리면 대박입니다. 자 복주거 끝에 있고요. 다이아몬드 프록스 걸렸습니다. 순식간에 잡으려고 이퀄라이더 미사일 깔렸습니다. 자 이거 엘레멘츠가 그대로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고세보다 1000명 이상 벽점 뺐었어요. 유어가 마무리를 치었습니다. 이 균형이 완벽하게 깨져서 부러져 내리고 있습니다. 캔비 게이밍의 힘이 완벽하게 빠졌어요. 그나마 희망인 것은 이제 딜러들이 전부 다 살았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딜러진들을 지킬 수 있을 만한 탱커가 다 사라졌습니다. 나오려면 1분 걸려요. 궁극기도 전부 다 빠져있고요. 네. 궁극기랑 이런 궁극기 없습니다. 이거는 사먹지기 주더라도 막아야죠. 어떻게든 버텨야 돼요, 갬빗은. 사먹지기, 카보차드가 1위씨? 이거 좀, 예. 아프죠? 뜨겁죠? 죽었습니다. 코르키 잡혔고, 럭켄이 잡혔습니다. 던졌어요, 카보차드가. 끝났네요. 이거는 엘레멘츠가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정말. 바루스 네. 뒤쪽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경기. 엘레멘츠가 승리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스리프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가죠. 그 그렇죠. 엘레멘츠가 올라가고 네 개 팀이 이제 공동 5위. 그리고 SK랑 그러니까 SK는 일단은 네. 네, 플레이오프 못 가요. 플레이오프 못 가고 SK는 플레이오프 못 가고요. 더 나아가서는 일단 9위 확정입니다. 9위 혹은 10위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팀이 5, 6, 7, 8위 두고 싸우는 겁니다. 두 팀은 플레이오프 가고 한 팀은 그냥 시즌 잔류하고 한 팀은 승강전하러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건 엘레멘츠가 됐습니다. 상대 전적이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그렇죠. 정말 혼란의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EULCS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다섯 개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먼저 경기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펜하겐 울브즈가 로켓을 잡으면서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유니콘스가 자이언츠를 잡았고요. 푸나틱이 SK를 잡고 오리겐이 HTK게임을 잡으면서 2위를 확정을 지었고 엘레멘츠가 갬빗을 잡으면서 순위표가 굉장히 어지러워졌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순위표 확인해보도록 하죠. 푸나틱, 오리겐, HTK게임이 유니콘스까지는 확정이에요. 1, 2, 3, 4, 5. 그렇죠. 5위가 네 팀이 됐습니다. 갬빗, 자이언츠, 엘레멘츠, 로켓인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엘레멘츠가 우위의 점에 있고요. 맞습니다. SK가 5승 12패, 코펜하겐가 4승 13패가 되면서 아직까지 알 수 없는 EU LCS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예, 마지막 9주차 두 번째 날 일정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코펜하겐 일부지의 자이언츠로 시작을 해서요. 갬빗과 H2K 게임이 SK와 엘레멘츠, 오리겐과 로켓, 푸나틱과 유니콘스의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동률이 팀들 간의 갬빗, 엘레멘, 갬빗, 로켓, 유니콘스, 갬빗, 로켓이 굉장히 어려운 상대거든요. 지금 내일 최대 아마 6경기 어쩌면 지금 최소 2경기, 최소 3경기 내일 최소 경기 2경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5경기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봐야 돼요. 네. 내일도 역시 새벽 1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완전한 네, 이제 혼란의 EU LCS입니다. 예, 내일 9주차 두 번째 날 정규시대 마지막 날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도움 말씀에는 강서구에서 저는 캐스터 김경호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